정말 감격스럽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아 끝내줍니다. 최고 최고입니다. 조종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람에 세계 최고다. 대한민국 만세. 국내 최대 방위전시회 아덱스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애가 푸른 하늘을 가르자 엔진 갱음과 함께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보람애는 5분여간 기동시범에서 수평급선회, 배면비행, 50도 상승비행 등을 통해 국산 전투기의 기술력과 유형을 뽐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시제기이지만 KF-21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난도 비행을 선보이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KF-21 보람애가 멋진 비행 기술을 선보일 때마다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KF-21 보람애는 비행 기술을 선보인 뒤 관람객들 앞에 놓인 활주로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착륙 뒤에도 KF-21 보람애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감탄했습니다. 이날 KF-21이 민간에 최초로 공개되어 국내에서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전 세계를 비롯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보람애에 대해 시기하는 듯한 반응도 많았지만 놀랍다는 반응도 굉장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보람애 영상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미래가 기대됩니다. 한국의 무기는 잘 팔리고 전혀 팔리지 않는 일본보다 낫다. 한국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일본 정말 부끄럽다. G7은 한국과 교체하고 싶습니다. 무기 산업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있다. 운영 비용은 F-35A의 절반인데 이것이 대단한 판매 포인트입니다. 또한 군사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일본인은 직접 아덱스에 와서 KF-21을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대부분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는데 일본인이신데 한국인보다 영상을 더 많이 찍으셨네. 수원, 강릉, 원주 기지 배치용 120대. 중국 5세대 전투기는 저런 공중기동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인내 국기 없애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번에 KF-21 보람애가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되자 국내는 물론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아직도 태극기 옆에 달려있는 인도네시아 국기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지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KF-21이 아덱스 창공에 뜨자 인도네시아 조나 자카르타는 어이없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일본 확실히 기뻐하지 않는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인도네시아 형과 싸우기 위해 KF-21 보람애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였습니다. 인내 군부를 대변한다는 조나 자카르타의 이 제목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 매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형이라고 자처했다며 일본이 KF-21 보람애 프로젝트의 큰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KF-21의 개발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의 형인 일본과의 싸움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KF-21 보람애 프로젝트에 미국이 기술 지원하는 것을 일본이 좋지 않게 보았고 미국도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한국을 견제하며 핵심 4개 기술 제공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의 방사청이 2021년 KF-21 비행시연 영상에 현재 개발 예정인 흑살 스텔스 무인기 3대가 KF-21을 호위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이것이 일본을 향해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KF-21이 날아간 것은 일본이 아니라 독도였습니다. 당연히 KF-21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는데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를 향하는 것을 문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합동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과의 싸움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억측을 부린 것입니다. 이 매체는 KF-21 보람애는 처음 개발 당시 향후 세대가 업그레이드 되면 스텔스급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됐고 앞으로 유무인 전투체계 6세대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어이없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지난 21일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방사청이 KF-21 보람애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적재산권, 계약 및 마케팅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분담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이 매체 보도에 의하면 방사청은 결국 협력 중단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KF-11 번함의 태극기 옆에 인도네시아 국기는 지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KF-21의 비행은 인니가 빠지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나라들에게 더욱더 주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앞두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데 먼저 공중전력으로 공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도 F-16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현대전에서 공중전력이 얼마나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 아덱스에서 시연한 현존 최강 전투기 F-22 랩터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KF-21에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이 있기에 F-22와 더더욱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F-22 랩터는 관람들에게 강력한 엔진을 뽐내기로도 하듯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듯한 급선의 기동을 선보이는가 하면 급격히 하늘 위로 치솟는 수직 상승과 코브라처럼 기술을 짙게 세운 뒤 비행하는 코브라 기동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관람객들 머리 위로 빠르게 지나갈 때는 그 속도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F-22 랩터가 지나가면 귀가 얼얼할 정도의 굉음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랩터를 하와이에서 몰고 온 조종사가 한국 예비국인 데이비드 정이었는데 그 의사 면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 조종사가 몰 수 있다는 F-22까지 몰고 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개발된 F-22는 혁명적인 기술로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전투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F-22의 뛰어난 기동성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F-22는 조기 퇴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말살 상대가 없어 195대 생산에 그쳤고 비싼 운영 유지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F-22의 대당 가격은 3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4,500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싼 만큼 시전 투입도 조심스러워 시전에 투입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하와이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11시간이 걸리고 공중급유도 14번이라는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도 9시간이면 오는데 최강 전투기가 11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최고의 실적이 지난 2월에 미 본토와 알래스카주 캐나다 상공에 출현한 중국 풍선을 격추한 것이었습니다. 값싼 구식 무기인 풍선을 격췄는데 값비싼 4,500억 원짜리 전투기를 투입했다고 해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F-22는 낮은 공대지 능력, 좁은 전투 행동 환경과 짧은 항속거리, 산소 공급 장치 결함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목되어 왔습니다. KF-21은 베이비 랩터라고 불리지만 F-22의 문제점들을 극복한 실전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F-22 기동이 끝나고 나서 KF-21에 달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F-21은 애프터 버터 쓰고 나는 것 같은데 KF-21이 기동성이 더 좋은 듯, 옛날 기종이라 날개동체 이것저것 강판으로 만들어서 F-22는 무겁습니다. KF-21은 이것저것 섞어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서 엔진 대비 엄청 가볍다고 들었습니다. 베이비 랩터. KF-21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블랙 이글스의 공예는 미 공군도 넋을 놓고 보았다고 했는데 탑건 매버릭부터 웅장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넘버원인 어벤져스와 위대한 쇼맨 등 유명 OST에 맞춰 다양한 고개 비행이 펼쳐졌습니다. 형형색색의 연기로 그림을 그리며 하늘을 수놓는 모습에 관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블랙 이글스가 묘기를 펼친 FA-50은 100여 대 추가 수출 협상이 이뤄지고 앞으로 500여 대 이상의 훈련기를 도입하는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KF-21과 FA-50의 비행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에 서울 아덱스 2023은 KF-21과 FA-50 등 한국이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얼마나 야심찬 계획을 꿈꾸고 있으며 막강한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려 70여 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태극기가 영국 매체를 통해 퍼지며 제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6.2 한국전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자신들의 각오를 새긴 서명 태극기로 그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다시 해외 매체를 통해 공개되자 크게 주목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가 공개되면서 여기 한 한국 기업이 의료지원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6개 참전국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90세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 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연락 주세요. 이 기업은 한국이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의료기술로 참전 용사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숙박, 항공 등 모든 경비를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한국의 작은 기업이 16개 참전국을 아우르는 엄청난 규모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중소 욕실 화장품 브랜드인 이들은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전체 생존 참전 용사들의 안질환 수술 전액을 지원하며 기적의 한국인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16개국 정부 관저 전체에 황금 카네이션을 담은 플라워 박스를 보내며 국제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기업의 이름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때도 플라워 박스 안에 수천 명의 한국인 이름이 담긴 명단을 함께 보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구매를 통해 손을 못댄 한국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참전 용사를 돕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최근 많은 이들이 후원 문의를 위해 이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폭주하는 문의에 이 기업은 특별한 후원 상품을 내놓으며 참전 용사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릴 랜덤 후원 박스가 그 상품입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구매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상품권, 아이패드 등 다양한 경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기업 자체에 돌아가는 수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 상품은 구매 즉시 수익금 일부가 전세계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되고 구매자 이름은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후원자 명단에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 태극기 후원 볼캡을 구매 시 두 분을 선정하여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는 토트넘 직관 티켓도 준다고 하니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참전 용사님들에게 평소 감사를 전하고 싶으셨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